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아이 해피박스 출생 축하용품 지원 알아보기. 특히 임신과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님들은 꼭 시청하셔야 됩니다. 채널 고정! 첫 번째 질문, 출생 축하용품 지원 사업은 무엇인가요? 2017 함께 서울 정책 박람회에 시민 제안을 통해 제안된 정책 제안이 시민들의 높은 찬성률을 거쳐 채택된 이후 시의회 예산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정책으로서 출생 가정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출생 가정에 대한 경제적 비용 절감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의 지원 사업입니다. 두 번째 질문, 출생 축하용품은 어떤 것들을 주나요? 10만원 상당 출생 축하용품으로 포인트에 맞게 개별 선택하거나 세트로 구성된 물품으로 선택해도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신청 방법은? 신청 방법은 출생 신고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인증코드 받기, 홈페이지 로그인, 본인 확인 후 희망 물품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희망 주소로 택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 신청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대표 번호는 1833-5565.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궁금하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문의하면 됩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아기를 낳은 지 이제 3개월 이내였으면은 꼭 신청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쵸? 꼭 신청해야죠. 만약에 당장 안 쓰는 거여도 아기가 이제 조금 더 크면 만약에 필요한 뭐 기저귀나 이런 것도 되게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꼭 네, 신청하면 좋겠네요. 관련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어떤 물품들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를 영상에 담아 찾아보겠습니다. 네. 더 재밌는 영상과 더 유익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